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개합니다. 워낙 서양화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라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올림포스 산에는 여러 신이 살았는데 그 중에 제우스와 헤라는 부부였습니다. 제우스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신들 중에 대장이면서 바람둥이였습니다. 제우스와 지혜의 여신 메티스 사이에서 난 딸이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를 전쟁과 지혜의 여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 엄마의 장점을 갖고 태어나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헤파이스트로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헤라의 아들이지만 태어날 때 못생기고 흉하게 생겨서 올림푸스 산에서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추락한 헤파이스토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요정들이 키워주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든지 못 만드는 게 없는 대장장이 신이 됩니다. 건강한 청년이 된 헤파이스토스는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황금 의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갖고 엄마 헤라에게 찾아갑니다. 헤라는 황금 의자를 보자마자 갖고자 하는 탐욕에 그만 털썩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황금 의자에서 손이 나와 헤라를 가두고 맙니다. 헤파이스토스 아니면 어느 누구도 풀수 없게 의자에 헤라를 묶어놨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왔고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다렸다 합니다. 제우스가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황금 의자는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헤라가 어떻게 하면 나를 풀어줄 수 있느냐 묻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와 제우스에게 아프로디테랑 결혼을 시켜달라 요구합니다. 들어주기 힘든 요구였는데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하고 헤라는 풀려납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은 결혼을 한 아프로디테는 다른 남자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이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 마르스입니다. 아프로디테와 마르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에로스 큐피트입니다. 에로스는 화살을 갖고 다니는데 에로스에게 화살을 맞으면 처음 본 상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에로스가 자라서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왕국에 왕과 왕비와 세 명의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워 그녀를 보면 사랑에 빠진다 합니다. 막내 공주의 이름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하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들 에로스를 불러 푸시케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지니 푸시케는 바보든 거지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거고, 그럼 일생이 평생 불행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로스가 잠자고 있는 푸시케에게 화살을 겨냥하는데 쏘려는 순간 푸시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가서 자세히 엎드려서 보다가 그만 자기 화살에 자신의 가슴이 찔리게 됩니다. 에로스 자신이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큰 언니와 작은 언니는 모두 이웃나라 왕자들에게 결혼하였지만, 어쩐 일인지 푸시케에게는 청혼하는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항시 주변에는 언니들보다 더 많은 왕과 왕자들이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는지 다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어 예언의 신인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전에서 받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푸시케는 인간하고는 그 어느 남자와도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산 꼭대기에 있는 괴물과 결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푸시케 부모들은 사랑하는 막내딸을 산에다가 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폴론 신전에 받은 신탁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푸시케가 부모님들을 위로하면서 예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지만 푸시케를 산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신부복을 입히고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모두가 울음바다였습니다. 이건 신부 행렬이 아니라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사람들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홀로 남은 푸시케는 짙어지는 어둠 속에 무서웠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나무들은 유령처럼 그녀에게 다가오는 듯하고 무서운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푸시케는 야수나 괴물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찢어 먹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벌벌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푸시케를 감싸고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